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방송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불합리한 광고 배분 체계입니다. 특히 대전과 세종, 충남은 광주, 전남 등에 비해 인구가 훨씬 많지만 구매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광고 단가에서 72% 수준의 심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서울지사에서 김성민 기자입니다. 종편의 성장과 정부의 무관심 속에 수도권과 지역 방송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광고 매출이 큰 폭으로 줄었지만 SBS가 직전 5년간 광고 매출의 97%만 보장해 지역 방송은 필요한 제작과 취재 인력조차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충청권은 호남권에 비해 인구와 경제력이 앞서고 있지만 98년 이후 광고 요금 배분에서 차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불합리한 광고 요금 체계를 더 이상 밀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역 생산이라든가 인구라든가 또는 경제력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을 이름의 기준으로 해서 지역 방송에 일정 부분 배분토록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그런 이름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고 있거든요. 정부도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새로 협상을 하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그걸 99% 정도로 끌어올린다고 얘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 위주가 아닌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지역 전문가들의 방송통신위원회 참여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지역 방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국회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TJB 김성민입니다.